워리 형, 예. 금리가 왜 이래? 아 이게 댓글창이 예. 참 저보다 한 수위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 또 테스 형 또 예, 패러디로 해주셔서 아 우리 또 그 미국이 미래다님이 글로벌 라이브 동접자 6천 명 지지선 무너졌네. 무너졌어. 6천 명 지지선이라고 했는데 아, 여러분들 이 와중에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예, 위너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또 그 교수님이 또 제가 궁금한 것만 쏙쏙. 네, 그렇습니다. 준비해와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이나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또 제가 궁금한 것만 쏙쏙. 왜 고용 데이터가 잘 나왔는데 시장이 급락을 했는지 그리고 아, 진짜 급락했어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어쨌든 그 19일날 테슬라 실적 발표하죠. 그런 거야? 10월 19일이죠. 그쵸? 예. 그리고 28일 재판 전에 머스크가 주식을 파느냐 안 파느냐 초미의 관심사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제이미 다이먼의 발언 이런 것까지 준비해 주셔서 궁금한 네. 것만 딱 엑기스만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고용 지표 이게 문제가 큰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여기 처음 페이지를 한번 올려주시면 네, 네, 한번,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장 부사장님하고 이제 우리 제목을 고르다가 아 이제 요 얘기를 시작으로 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않습니다. 그 제목들을 뽑아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 세계의 기업인 CEO하고 월가의 금융인들이 제일 많이 보는 아 그 신문인데 여기서 이제 고용 관련된 그 기사의 제목.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네. 그러니까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는 영국계,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계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는 이제 골드만삭스에 관련된 아, 리서치 분석의 이제 제목. 근데 이제 모든 그 제목들이 실제 그 데이터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 미국 고용지수가 쿨링, 그러니까 냉각되는 좀 가라앉는 조금 그런 모습을 9월 달에 보였다.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지금 그 아주 따끈따끈한 지금 너무 과열된 고용 시장에 약간 쿨링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월가의 그 주요 증권사인 골드만도 보면 그 고용 시장이 약간 리밸런싱 그러니까 약간 지금 이제 균형을 다시 잡는 한쪽에 너무 이제 그 좀 그 고용 시장이 너무 빡빡했다가 조금 이제 그 상황이 풀리는 그런 거여서 약간 인커리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신호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언론이나 주요 언론이나 월가도 대체로 어, 지난주에 뭐 보면 총 그 저 그 그 그 저 어베일러블 한 잡 그러니까 그게 한 100만 정도 실제 그 빠졌고 여러 가지 네. 그 지표들이 많이 나와서 긍정적인 평가였는데 주식 시장이나 이제 채권 시장은 좀 반대로 움직인 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금융 시장 분위기가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 그러니까 실제 영국이 문제를 그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에 그 영국 국채 금리 보면 4.4%로 다시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엑시던트라는 표현을 최근에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아야 된다는 그런 절실한 그런 그 내용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좋은 지표 내용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3.5% 실업률, 그러니까 이제 사상 최저치인 거기에 약간 초점이 좀 맞춰진 게 아닌가.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 과거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 지표가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실질 성장률이 한 3% 나오면 네. 그 분위기가 좋을 때는 이게 뭐 역시 기업 이익에 도움이 될 정도로 좋은 경제 성장을 보인다.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또 안 좋을 때는 3% 경제 성장을 보이면 이건 좀 너무 속도가 빨라서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호재보다는 악재에 아주 민감하고 이런 그 노동시장 그 데이터도 제가 다음에 그림이 몇 개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약간 둔화되는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트렌드가 하여간 조금 이렇게 꺾이는 거는 확실한데 네. 거기에는 반응을 안 하고 하여간 요 3.5% 최저 실업률에 그 하여간 그 초점이 맞춰진 게 조금 문제다. 이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급락할 건 아닌데 그러니까.
급락을 해버리는 바람에 금요일 날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겁니까? 네. 아 근데 야 3.5%의 급락 하여간 뭐 말씀하셨지만 뭔가 좀 심리가 많이 어려운 게 아닌가 네. 그것도 일종 그리고 이제 뭐 그 미국 시장은 워낙 그 기계 주문이 많고 헤지펀드들의 공매도가 많기 때문에 약간 모멘텀이 안 좋다고 그러면 헤지펀드가 올해 성과들이 안 좋아서 공매도 숏셀링을 많이 했을 가능성도 있고 프로그램 매매 알고 트레이딩이 많아서 한쪽 방향으로 이게 틀면 또 이제 매도 압력이 많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 자세한 거는 저희가 시장 내부에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니까 플로우라는 건 그 증권사에서 매매 담당하는 직원들만 알 수 있으니까 밖에서 네. 모르지만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네. 이제 실제 노동 데이터를 보면 여기 이제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헬스케어하고 이제 리저 호스피탈리티라는 건 주로 이제 호텔 산업 이제 이런 여행 관련 대안이 그러니까 서비스 부분이 여전히 강하다. 그래서 실제 그 증권사들 자료를 보면 지난 금요일 날 여기 그 9월 고용 지수 숫자가 나오고 나서 11월에 75bp 금리 인상 그다음에 금년 말에 12월에 50bp 그다음에 이제 1월을 띄고 내년 2월에 25bp 인상. 그래서 상당히 조금 그 강하게 연준이 일단은 고삐를 쪼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의견이 굳혀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채권 시장도 안 좋고 주시장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지금은 분위기가 투자 심리가 악재에 아주 민감한 그런 네. 상황. 예. 근데 이제 실제 우리가 6월 말, 7월 달에는 또 악재가 나와도 별로 반응을 안 하고 호재에만 그 당시엔 또 거꾸로 이제 우리 지금하고 이제 다른 상황이었죠. 뭐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일단 실제 고용 지표가 좋았는지 하나씩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네. 보시면 이제 우리가 뭐 9월 한 달에 뭐 26만 3천 자리가 창출됐다. 뭐 이제 그런 매월 수치보다는 네. 이것이 2020년 이제 1월,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발생되기 바로 전부터 지금까지 이제 미국의 고용 지수가 얼마만큼 하락을 했다가 코로나가 이제 심할 때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완전히 2020년 2월이 그 코로나 이전의 피크 정점이었는데 그것을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확실히 이제 일자리 창출이 고용이 상당히 둔화가 될 것을 이제 암시하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우리가 이제 한 2, 3년을 놓고 보면 이제 요렇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어느 그러니까 미국은 보면 연령별 그다음에 성별 남성 여성별로 노동 시장 참가율이 이번에 이제 하락한 것이 가장 그 뉴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네. 어느 인종 뭐 백인이냐 히스패닉이냐 아시아 계통이냐 뭐 남성이냐 여성이냐 근데 이제 그 제일 재밌는 게 모든 그 군에서 전반적으로 노동 시장 참가율이 하락했는데 그 이유는 한 650만 명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애를 돌봐야 되고 아니면 이제 노약자를 돌봐야 된다는 이제 그런 가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 코로나 때 좀 벌어놓은 게 있고 저축한 게 있으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겠는데 유일하게 노동시장 참가율이 지금 올라가는 군이 한국인이 포함된 아시아계의 남성 역시 이런 와중에도 열심히 일을 한다. 그렇죠. 요거 뭐 좀 독특하더라고. 근데 전반적으로 남성이건 여성이건 백인이건 히스패닉 흑인 아니면 아시아 계통 모두 노동 참가율이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참 이게 과거 그러니까 경제학자들도 지금 이거에 대한 해석으로 논란이 분분한데 약간 좀 어떻게 보면 통계가 일관성이 없는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저는 노동 시장은 뭐 속도가 지금 완만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꺾였다고 보이는 게 그러니까 job opening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 수가 실제 이제 1,100만에서 지금 이제 한 100만 정도가 한 달 사이에 감소했다는 거는 이제 기업들이 이번 특히 이제 3분기 실적이 앞으로 3주 사이에 대부분 발표가 되고 그러니까 네. 자기네들이 실적이 둔화가 되는 게 공식화되고 그러면 이미 하여간 실리콘밸리는 채용을 거의 중단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 직원들 많이 지금 내보내고 있고 그래서 신경제 기업뿐만 아니라 구경제 기업들 결국 이제 서비스 부문도
지금 임금의 증가율 자체가 서비스도 레스토랑 같은 데 지금 둔화되고 있거든요. 증가율이 둔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결합이 되면 내년에 노동 시장은 이제 꺾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실제 제가 다음에 이제 준비한 것도 연준의 부의장인 그 브레이네드 그 이제 박사님 이분도 결국 금리 인상도 경제에 그런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바닥에서 이 올라올 때도 우리가 그 시차를 놓쳤는데 지금도 실질적으로 총수요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주택 같은 데가 이미 꺾이기 시작을 했고 투자도 꺾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경제가 확실히 둔화될 것이라는 그런 자신감을 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상당히 조바심을 하고 악재 반응을 하지만 총수요, 그러니까 총수요라는 건 경제 측면에서서 이제 뭐 소비, 투자 뭐 이런 것들인데 이제 꺾이는 조짐이 보이고 결국 이제 노동 시장도 마지막에 특히 이제 서비스 같은데도 꺾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여간 근데 속도가 너무 지금 이제 완만하게 천천히 꺾이니까 약간 조바심을 내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아, 그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장이 빠지다 보니까 거기 지쳐갖고 사람들이 하루가 막 1년 갖고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닌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한 4,200에서 3,600까지 한 600포인트 S&P 기준으로 뭐 한 달 반 사이에 이제 상당히 빨리 내려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내에서 많이 들고 있는 빅테크랑 뭐 테슬라 이런 것들이 이제 낙폭이 좀 컸으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뭐 교수님은 항복까지는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죠? 아유, 뭐 투자라는 것은 이제 항상 길게 봐야 되는 거고, 투자라는 것은 어떤 업종의 가장 좋은 기업, 최고의 기업. 이제 제가 오늘도 영상을 찍다가 이제 시티증권이 그 네이버를 다운그레이드 한 게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외국증권사를 운영을 해봐서 어때 우리는 뭐 외국증권사가 대단한 조직인 걸로 알고 있지만 경력 6, 7년 차에 애널리스트가 어떻게 보면 실수같이 다운그레이드를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업 이익은 10% 하향 조정했는데 목표 퍼를 한 4, 50% 하향 조정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의 결론은 인터넷 플랫폼의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업, 그 좋은 기업은 알파벳이죠. 알파벳을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니까 그것을 하여간 적정한 시점에 적당한 가격에 사서 장기 보유를 하면 나중에 5년, 10년 후에 이제 윈한다는 그런 그 저는 뭐 확신을 하고 그거는 뭐 3, 40년 경험에서 그건 나온 거니까. 그래서 미국에 이제 뭐 장기 주식 수익률이 그 얘기해 주잖아요. 과거 30년, 50년, 100년을 보면 배당 포함해서 한 연 10%의 수렴을 하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우리 또 버티는 힘을. 아니 나오시면 버티게 됩니다. 저희가 얘기 듣고. 맞아요. 그 자주 나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또 힘들다가 화요일 날 또 한번. 그렇습니다. 약간 이제 뽕 맞듯이 버티는 힘 딱 충전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요것과 관련돼서 아마 이제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이제 파웰이 경제학 박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의장의 역할을 하지만 약간 좀 이론이 부족하다고 아마 경제학자들이 내부에서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항상 그러한 그 좀 중요한 시점에 브레이너드가 이제 목소리를 내고 특히 이제 바이든이 직접 선택을 한 그런 핵심 인물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시카고에서 학회가 있었는데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분뿐 아니라 뉴욕 그 의장인가 이제 그분도 비슷한 그 발언을 했는데 지금 그동안 우리가 급격하게 뭐 금리를 인상했던 것 그다음에 앞으로도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것인데 이러한 것들은 시차를 두고 우리가 지금은 느끼지 못하고 이게 지표로 안 나타나지만 결국은 경제를 둔화시키고 그다음에 인플레를 잡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을 거의 확신한다는 자신감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지난주 우리 장 부장님 얘기한 것처럼 좀 그 주가나 채권 주식시장이 채권시장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니까 조금 좀 잡아주려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얘기했던 페드가 바라는
뭐 이번에는 파웰풋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지만 S&P가 3,500이 깨지면 상당히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것 같아서 약간 조금 이렇게 완화된 코멘트를 연준 그 이사회 멤버들이 조금 약간 달래듯이 이제 쓰는 그런 그 코멘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밑에 보면 it will take time. 그래서 결국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금리를 인상한 거에 그 누적적인 효과가 결국은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총수요를 우리가 둔화시키는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결국 그 미국의 그 주택 부문, 특히 이제 그 민감 주택 부문이 꺾이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실제 지난달부터 꺾였잖아요. 네. 아마 지금 꺾이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속도가 앞으로 가속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부문도 우리가 안 꺾일 걸로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연말이야 내년 초에 꺾이면 상당히 올라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내려오는 속도도 빠를 수가 있어서 뭐 상당히 뭐 연준의 가장 그 브레인인 그 브레이너드 의견을 우리가 한번 믿어보는 게 좋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영국의 지난 2, 3주 동안 그 사고 액시던트를 보고 나서 지금 뭐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 아주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러니까 결국 시장의 신뢰가 없어지면 제일 그게 무서운 것이니까 이제 그런 것을 붙잡아 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자꾸 기다리라고만 하지 뭐. 아, 근데 전 궁금한 게 테슬라가 갑자기 테슬라 한 2주, 1, 2주간 예, 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저는 이제 3대 1 분할 전 주가가 계속 이제 훨씬 편한데 그래서 이제 어제 종가가 $223니까 곱하기 3을 하면 $670쯤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불과 몇 달 전에 $900 네, 넘었으니까 최근에 이제 낙폭이 심했죠. 그래서 뭐 좋은 뉴스도 있었는데 뭐 그러니까 상해 공장에서 이제 9월 달에 한 8만 5천 대를 생산했다. 연율로 치면 이제 100만 대니까 뭐 그렇죠.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뉴스도 있었는데 좋은 뉴스에는 별로 반응을 안 하고 주가가 빠지는 게 뭐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것은 3분기 전기차 인도량이 한 37만 대 예상했는데 35만 대 좀 적게 나온 거 또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일부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지 저는 그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이제 그 영상을 제가 이제 찍고 왔는데 그래서 아직 제작은 못 하고 우리 그 PD가 하늘 PD가 이걸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두 분이 상당히 그 심각하죠. 네, 심각한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결국 트위터에 60조 원 돈을 투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0조란 돈은 개인의 돈인데 한국으로 치면 어떤 대주주가 삼성의 현대차를 인수할 만큼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진짜.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분이 그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천재 경영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난 일주일, 한 7, 8일 사이에 정치 행보는 아니지만 정치와 관련된 아주 센 개인 의견을 두 개를 터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는 파이낸셜 타임스 이제 주말판에 그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네. 아주 뭐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문에 관해서 웃고 화기애애 하면서 답변을 하다가 한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답변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관련된 문제. 중국 관련돼서 어떻게 해결을 하면 이제 전 세계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대답을 한 게 양안 문제와 관련돼서 홍콩식으로 중국 본토가 접근을 해야 된다. 결국 홍콩이 특별행정구역이거든요. 이제 중국 그렇죠. 입장에서 네. 보면 그러니까 독립된 국가가 아닙니다. 뭐 독립된 그 도시국가라고 우린 얘기하지만 홍콩의 그 거주민들 시민들은 자국 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중국 여권도 아닌 독특한 특수한 여권이 있거든요. 영주권이 발행이 되긴 하지만 그래서 대만도 그런 식으로 특별행정구역을 검토해 보면 어떨까. 물론 이제 이런 그 아이디어가 이제 대만 쪽에서 불만이 많겠지만 결국 일국가 이체제, 그러니까 one country two system 이제 그 시진핑이 그동안 계속 강조를 해왔던 홍콩과 관련돼서도 그 대만과 관련돼서도 이런 얘기를 해서 완전히 이제 중국의 편을 확실히 들어주는 그래서 트위터에서
그 보면 그 주미 주중 대사가 엄청나게 이건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기가 막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대만에서는 이제 반대하는 정치적인 이거는 코멘트여서 기업인이 왜 이러냐 이제 이런 아주 논란이 됐는데 바로 그 전에도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돼서 서로 양보를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상자,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니까 네. 우크라이나도 크림반도의 일부를 러시아 땅으로 인정을 해라.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원래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치를 멀리해라. 그쵸. 네? 그래서 뭐 그렇죠. 실제 우리 그 현대그룹 창업한 정치회 회장도 옛날에 네. 대통령 출마했다가 현대그룹이 자금 줄이 좀 상당히 그때 빡빡해서 고생을 했고 네. 그래서 실제 그 다행인 것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시켜서 트위터를 인수를 안 한 것은 물론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항상 일어날 수 있지만 개인 돈으로 산 건 그나마 다행이지만 네. 결국 그 이 트위터가 슈퍼 앱인데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 그래서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강조하는 것은 이제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이 파이낸셜 타임스랑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아마 그것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인데 이런 식으로 중요한 이슈에 관해서 사사건건 본인이 투표를 하든 트위터에서 개인 의견을 내든 자기의 의견을 낸다는 것은 기업인으로서 그 자기가 관여하는 회사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앞으로 하여간 뭐 이 두 건으로 그치면 다행인데 계속 이러한 식으로 본인의 의견을 아주 확실하게 표출을 한다면 상당히 하여간 테슬라가 뭐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다 파는데 상당히 조금 부담 가는 일이 아닐까 이제 그런 걱정을 제가 주말에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주가도 많이 빠진 게 우리가 이제 주식 빠지고 나면 왜 그럴까 생각하는데 아 이런 이유 때문에 빠졌구나. 그러니까 실제 삼성전자가 작년 이후로 주가 많이 빠진 게 요즘 저희가 알잖아요. 네. 이렇게 안 좋을 거를 주가가 미리 빠졌네. 맞아요. 이제 그런데 그런 생각이 걱정이 최근에 좀 많이 들었습니다. 미 정부하고도 반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되면?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뭐 바이든하고는 네.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고 물론 트럼프하고 네, 좋은 네, 것도 네, 아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공화당의 왼쪽, 민주당의 오른쪽은 자기가 제일 좋아한다. 약간 이제 그런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 네. 그 본인도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의 인터뷰랑 자기는 정치인, 정부 규제를 되게 싫어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과 관련돼서는 자기네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공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좀 밀착되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하고 그게 나쁘진 않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조금 어떤 흑백의 논리를 가진 명쾌한 자기의 정치 의견을 표명을 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좀 예민한 그렇죠. 뭐 대한민국에 관해서 또 본인이 얘기할 수도 있고 미국에 그렇죠. 대해서도 네, 얘기할 맞아요.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많아지는데 네. 그래서 그냥 조금 이게 제가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테슬라 5대 리스크를 하는데 네. 그 키맨 일론 머스크의 키맨 리스크가 원래 2등이었는데 네. 이제 이것을 당분간 1위로 제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요 점을 우리가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실제 어떤 기대감 리스크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게 실제 주가에 많이 반영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하여간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가 이거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리스크에 그 트위터에 대한 부분은 없네요. 트위터 인수하면서의 뭐 그런 그게 뭐 키맨 리스크 키맨 리스크에 이제 녹아 있다고 네. 왜냐하면 이제 회사 돈이 네. 들어간 건 네. 아니니까 네. 그렇죠. 예예. 예. 아 1등은 올라섰습니다. 일단 네, 좀 주의해야 되는데 네. 저분이 그렇다고 해서 입을 또 말씀 안 하시는 분도 아니고. 어떻게 입을 뭐 더 많이 하려고 인사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트위터를 대단한 앱으로 만들 건 만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네. 이제 개인의 재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네. 그 과정에 있어서 그래도 결국 테슬라가 자기 그 경제적인 그 이해관계 가장 큰 상장 기업인데 아마 좀 많은 부담을 주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걱정이 좀 되긴 됩니다. 예.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JP 원 체이스의 그 제이미 다이먼 이분이 상당히 그 말이 좀 되게 세게 말씀하시는데 경고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이제 월가의 황제다. 황제. 뭐 그리고 이제 JP 모건이 최대 가장 큰 은행이고 여러 면에 있어서 뭐 그 상업은행 부문도
강하고 그다음에 증권도 옛날에는 한 5등 하다가 지금은 뭐 거의 1, 2등 하는 그런 이제 항공모함이 돼서 이제 좀 더 자신감이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내도 뭐 금융주식사 회장도 있고 은행장도 있고 증권사 CEO들도 많은데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왜냐하면 많은 고객을 갖고 있어서 의견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데이터도 저희보다 많잖아요. 그리고 정부보다 그렇죠. 실제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너무 조용한 게, 왜냐 금융시장 자본시장이 발달하려면 많은 의견이 표출되고 그게 이제 반영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CEO들이 의견을 반영하면 감독 당국이 뭐라 그러겠죠. 너무 많이 컸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데 그런 거는 감독 당국도 그런 발언을 지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아이가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앞으로 6개월에서 9개월 후, 그러니까 이제 내년 중반쯤 미국 경기가 경기 침체에 들어갈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확신 있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이제 주가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최대 20%까지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목요일 날 블랙록이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이 JP 모건, 시티, 모건 스탠리, 그다음 주가 이제 BOA랑 골드만인데 이 초대형 금융 기관의 CEO들은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매일 그 받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분들이 보는 데이터를 설명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점이 하여간 가장 그 실적보다도 이제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 제이미 다이아몬드가 얘기한 게 유럽은 이미 경기 침체에 확실히 들어갔다. 근데 이제 좀 이제 상충되는 내용은 여전히 은행들의 그 대출, 그다음에 신용 그 카드 사용은 여전히 건실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아직 그 부실 채권이 발생이 안 돼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어차피 근데 CEO들은 이제 1, 2년 후를 내다보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CEO의 입을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거, 다른 것은 얼마만큼 충당금을 적립을 하느냐. 그래서 지금 부실이 발생 안 해도 미래에 부실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니까 모델을 다 돌리거든요. 그리고 돌리고 나서 이제 그 경영진의 판단을 이제 넣어서 이제 충당금을 적립을 하는데, 금융권 전체로는, 월가 전체로는 한 45억 달러, 한 6조 원 이번 3분기에 적립을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JP 모건은 한 14억 달러, 한 2조 원 조금 못 미치는 금액. 그래서 실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도 2020년에 어마어마한 충당금을 은행들 증권사가 적립을 했고, 근데 실제 너무 많이 적립을 해서 그 2021년부터는 환입을 했죠. 왜냐하면 그 충당금이 과다해서 실제 이제 특별이익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번에도 일단은 하여간 적극적으로 3분기, 4분기 적립을 해서 일단은 일시적으로는 장기 손익에서 차감이 되는 비용이니까 이제 그렇게 적립이 될 거고, 한 이런 점을 우리가 하여간 눈여겨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참 그 이번 실적 되게 중요한데 금융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뿐만 아니고 대부분 금융사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충당금이 되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증권 실적은 계속 안 좋을 거고요. IB는 2분기 연속 계속 안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딩 쪽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뭐 1, 2분기도 선방을 해서 뭐 골드만, 모건 스탠리, JP 모건 같은 데 괜찮을 것 같고, 은행들이 괜찮을 텐데 이제 충당금을 얼만큼 쌓느냐, 특히 이제 그 모기지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레버리지 파이낸싱, 그다음에 이제 그 사모 펀드들 같은 데가 이제 그 레버리지를 해서 이제 그 투자를 하잖아요. 이제 그것과 관련된 충당금도 좀 많이 쌓아야 된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좋지는 않을 텐데 어느 정도 주가는 다 많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주가 많이 빠졌죠, 올해 들어서.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습니다. 참. 저희가 이제 그 10월 13일 내일 모레 소비자 물가지수도 보고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가짐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교수님? 저희 우리 진영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난 1년 그 동안 3% 출연한 것이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 근데 뭐 일별 CPI는 뭐 제가 알기가 어렵고 뭐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한다고 그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좋게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마음을 다잡을 만한
그 뭔가 좀 마음가짐이 필요해 보이는데 물론 저도 뭐 소비자 물가에 하나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근에 계속 지금 장이 계속 빠지잖아요. 끝도 없이. 그다음에 좀 기다려보면 된다 하는데 시간은 계속 지연되고 굉장히 괴로운 시간인데 교수님 이런 경험 혹시 하신 게 언제쯤? 아유 뭐 옛날에는 주가가 빠질 때는 더 많이 급락을 했었죠. 그래서 아유, 예,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은 5년 10년마다 있으니까요. 뭐 그러니까 우리 뭐 불과 2년 전에 코로나 맞아요. 그 2020년 1분기에는 뭐 주가가 더 겁나게 많이 빠졌고 그거는 뭐 진짜 대응할 수 없었던 거고. 그래서 뭐 실제 너무 일별 주별 주가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좋은 기업을 찾는 그다음에 좋은 기업을 내가 확실히 들고 있으면 이럴 때 버텨야죠 당연히. 맞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제 마지막 그림이 네. 이제 3분기 실적에 이제 금융주를 필두로 이제 발표가 되는데 그러니까 에너지, 그러니까 뭐 그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게 이제 있는 에너지 업종을 뺀 그 시장 전체로 보면 여기 이제 하늘색 점선을 보면 금년 연초가 이제 100으로 보면 한 10% 정도 벌써 하향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은 그 실적 발표되기 전에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으면 미리 손을 들고 신고를 맞아. 하지 않습니까? 프리워닝. 그래서 페덱스 같은 데가 했고 그래서 S&P 기업의 10% 이상이 이미 손을 들고 자진 신고를 해서 이만큼 최근에 보면 이제 최근 한 몇 주 사이에 급격하게 이 그 하늘색 점선이 내려온 걸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기대 수준이 지금 워낙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발표되는 3분기 실적은 낮추어진 기대 수준보다는 좋을 수도 있다. 이제 그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올해 4분기, 다음 분기,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지금 4분기와 이제 내년의 가이던스를 기업이 어느 정도 조금 줄 텐데 이제 그것에 달려 있다. 이제 뭐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3분기 실적은 워낙 그 기대 수준이 낮춰졌기 때문에 그거보다 좋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높게 나오는 기업들이 분기 실적을 보면 60-70% 되거든요. 이제 네. 보통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기업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under promise. 그래서 주주들한테 조금 그 낮게 적게 약속을 하고 그 적게 약속한 것보다 조금 더 좋게 약간이라도 이제 over deliver 조금 더 네. 높게 발표를 하면 이제 시장이 놀라지 않고 너무 안 좋을 것 같으면 이제 미리 손을 들고 이제 자진 신고를 해서 페덱스 같이 그러면 네. 이제 실제 실적 발표할 때 오히려 주가가 조금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서 이제 10월에는 이제 금리 액션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3분기 실적을 한 3달, 3주 동안 열심히 한번 꾸준히 꼼꼼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요 기업 실적 있으면 또 한번 네네. 해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네. 긍정 너구리님이 우리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시간도 늦었는데 뭐 너구리 한 마리씩 예, 끓여 드시면 아유, 뭐, 너구리 한 봉지씩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식욕을 자극하고 있는 네, 글로벌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저희를 편안하게 해주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이남욱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살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다섯 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